여보세요. 그래, 어디고? 알았다, 그래. 지금 갈게. 저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물어보는데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 어떡해. 아우, 수진아. 현장에서 발견된 건 이 족족뿐이란 거지? 예. 선배님, 이거 좀 보시죠. 왜? 뭔데? 한 달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거기서 나온 족족이 우리 살인 사건 현장에서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신발 브랜드, 사이즈, 모양 다.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닙니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동일범이라고 단정하긴 그렇고. 일단 이 사건 담당 형사들을 한번 만나보자. 예. 같은 족족이 맞네요. 그러면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단 얘긴데. 두 사건이 진짜로 동일범 소행이라면 공통점은 족족 말고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공통점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아, 예. 그 저희 쪽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노? 고무장갑?
예, 그 지문을 안 남기려고 그걸 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칼에 찔려서 피까지 흘리는 여자를 굳이 옥상까지 들춰업고 와서 성폭행했다는 건 양호성이 그 시간쯤에 집에 돌아온다는 걸 원민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면 병민은 면식범이란 말인데 어쩌면 단순히 누가 들어올까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시체를 옮겨놓자는 계산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명백한 게 없네. 나는 가족들 만나볼 테니까 너는 동네 좀 둘러봐라. 혹시 목격자라도 있는지. 예. 저희가 장사를 해서 매일 새벽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거든요. 아이고. 호성이 아버지 일어나 있어. 응? 에? 응. 어? 호성이 일어나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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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라 아직 춥다. 옷 좀 달리 입어라.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이고. 엄마. 더 자지 와. 시끄러웠었겠나? 아니. 그냥 깨지네. 더 자라. 엄마 아빠 간다. 나중에 김치찌개 끓여놓고 갈게. 아침에 먹어리. 대문이 비스듬히 열려있긴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가고 나면 제가 좀 이따 들어오니까 평소에도 문은 잘 안 잠궜습니다. 그래서 그러려 했는데 사귀는 남자 없습니다. 원하 살 일은 더더욱 없고에 형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현미가 얼마나 착한 아이들. 현미야. 현미야. 우리 현미 데리고 온다. 우리 다 데리고 오라고. 김여사님. 이거 피 같은데요? 저건 먹어. 중님 503호. 세탁소? 어찌됐노?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중림이라고 5층짜리 원룸 건물인 건 맞는데 그 두 채씩에서 502호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세탁소 연합회는 아무 소식 없고? 예, 그 목격자는 고사하고 수상한 사람도 없는데다가 그 증거라고 나온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니. 아, 어째 사건이 파면 팔수록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
뭐 시원한 거라도 드실랍니까? 아... 일단 저희 쪽에서 나온 증거는 이 두 가지하고 그 성폭행 때 나온 DNA가 있는데 그 일치하는 DNA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동정 전과자들 위주로 탐문 수사랑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족적이 동일한 것도 그렇고 고무장갑을 낀 거나 전체적인 수법이 동일한 걸로 봐서 같은 용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식범보다는 강도 강간에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이 지역 저 지역 돌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제3, 제4의 피해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우리는 현장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할 테니까 이쪽에서도 계속 수사하시면서 서로 공조하도록 하죠. 예. 그래도 동일범으로 밝혀져가 다행이네요. 그런 놈이 또 한 명 더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아우. 들어가는 대로 세탁소 연합회 다시 한번 통화해보고 DNA 대주 작업도 좀 더 서두르자. 뭐든 빨리 찾아야 될 거 아이가. 예. 이 국밥 하나요. 그래. 그저께는 강원도라면서 전화하더만은 좀 전엔 또 제주도라대. 지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먼저 제주도에서 먼저. 일단 내 지금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 먹고 다시 전화할게. 에이. 뭐 그럽니까? 그래 그거다. 휴대폰. 예? 그러니까 두 사건의 범인이 이미 동일범이란 건 알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각 다른 두 장소에서 범인이 할 수 있는 똑같은 행동을 찾으면 될까 아이가? 두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할 수 있는 똑같은 행동, 바로 전화다. 지금부터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찾는다. 4월 8일 전으로 익산 사건 현장 주변에서 통한 내역, 5월 7일 전으로 천안 사건 현장 주변에서 통한 내역. 사건 발생점에서 익산에서 85만 건, 천안에서 110만 건의 전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서 강절도, 강간, 수법 전과자들 번호부터 뽑아가지고 조사해보고 잔인한 수법으로 봐서는 초짜는 아닐 거고 강력범죄 전과자의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통화 내역에서 전과자의 번호를 뽑아낸 다음에는 익산과 천안 두 곳 모두에서 통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 번호들을 찾아낸다. 99명입니다. 두 지역에서 통화한 전과자가 99명이나 된단 말이가. 예. 그 대학가 주변인데다가 시내고에서 통화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없지.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닐 수밖에야. 예. 전북지방청에서 나왔습니다. 4월 8일이면 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그날 동생 데리러 잠깐 대학주 앞에 갔다가 같이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내 가족들하고 있다가 제사 모시고. 아니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툭하면 찾아오고 오라가라 해서고. 인자 몇 명이나 남았노? 천안에서 40명 명단 가져갔으니까 앞으로 한 20명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내일 누구부터 찾아가 볼래?
김영진 이 사람은 전화를 안 받던데. 전화를 안 받아? 예. 어떤 놈인데? 잠시만요. 폭력의 강도 강간이고 예. 3월 30일에 출소했네요. 3월 30일? 근데 출소한 지 10일도 안 돼서 뭔 일 저질렀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 하긴 뭐. 선배님, 이것 좀 보시죠. 뭔데? 김영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폭력사건으로 검거돼서 수감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아! 인자 찾았네! 중림 503호! 와... 4월 초에 출소했다고 한번 만나긴 했는데 그 후에는 연락한 적 없어요. 지금은 경민이랑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민이, 근처! 아따 진짜 왜 이럽니까? 난 살인이고 뭐 모른다니까 얘. 어? 아! 아니 진짜 강제로 이래도 되나? 너무 개돼지도 아니고. 아니 민주경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영장 있는데 보여드릴까? 기운 빼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4월 8일 익산, 5월 7일 전환 사건 본인이 저지른 거 맞죠? 아니 뭘 봤은 대로 단정 짓는 겁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라. 오늘은 그 신발 안 신고 왔네. 그 신발이라니? 아, 나는 운동화 같은 건 안 신거든요. 내가 신발이라고 얘기했지 운동화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래서 사람은 재짓고는 못 사는기라. 알겠나? 당신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당신을 공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좋습니까? 공범할래요? 진짜 잠깐만요. 사실은 그날 영진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날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부부가 나오는 걸 보고 돈이나 훔치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만나.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라. 돈 어딨노? 지금 장난하나? 이거 말고 돈 더 어딨냐고 돈! 그게 전부예요. 진짜예요. 아이씨.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 메꿔야지. 조용히 하잖아. 그러니까네. 진작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뭐 난리를 치노. 그래, 조경미. 내일 어디서 볼까? 그래, 알았다. 제대로 가.